이번 시간은 런앤런의 꽃이죠. 네, 공부합시다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자주 시청만 하셔도 주식 실력이 나도 모르게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공부합시다 코너를 집중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내 주식 실력을 쌓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기법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공부합시다 어떤 기법인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합시다는 이제 기법 강의입니다. 기법 강의인데 오늘은 좀 장기 기법, 네,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유용한 기법을 가지고 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좀 단기 매매 혹은 수익 매매 요 정도의 관심이 있으시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웬만하면 이제 단기 매매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기는 해요. 네, 그런데 오늘은 좀 중장기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매법입니다. 어렵진 않은데요. 성공률이 높아요. 그리고 안전해요. 대규모의 자금, 몇억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께는 또 너무 빠른 매매보다는 좀 여유 있게 묻어들 수 있는 매매가 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매매 기법 가지고 왔으니까요.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오늘 가지고 나온 매매, 평균 회귀 매매법입니다. 평균 회귀 매매법. 매매법이 있기 때문에 단타다, 기법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평균으로 회귀하는 걸 이용해서 매매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가 평균으로 회귀할까요? 주가가 평균으로 회귀하는 걸 매매하겠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는 거죠.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매수해서 주가의 평균까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겠다라는 전략이 바로 이 평균 회귀 매매법입니다. 관련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정입니다. 평균 회귀 매매법. 모든 가격에는 균형 수준이 존재하고 이게 이제 적정 주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균형 수준에서 가격이 크게 벗어날 경우, 그러니까 벗어났다는 것은 상방으로 크게 벗어날 수도 있고 하방으로 크게 벗어날 수도 있어요. 물론 주가의 적정 가치라는 것은 너무 주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증권사의 직원이 말한다고 해서 혹은 무슨 경제 전문가가 말한다고 해서 그걸 100% 믿고 따를 수는 없어요. 결국은 스스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가치 대비 너무 비싼데? 혹은 이건 가치 대비 너무 싼데? 이런 식으로 공통의 그 어떻게 보면 의견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종목들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주관적인 평가를 해도 이거는 적정 가치 대비 너무 싸다라는 공통의 인식이 형성됐을 때 그 종목을 매수하겠다라는 거죠. 균형 수준에서 가격이 크게 벗어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균형, 평균 수준으로 회귀하는 현상, 이게 바로 평균 회귀인데 과도하게 저평가가 됐다면 반드시 그 저평가는 해소가 될 겁니다. 시간은 걸리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적합한 매매법이라는 거죠. 이격이 벌어질 경우에 반드시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진행된다. 이 이격을 좁히는 과정을 이용해서 저평가 종목을 사보자 라는 게 평균 회귀 매매법입니다. 주가도 영원히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없어요. 상승 이후에는 조정이, 조정 이후에는 반등이 당연하게 동반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검은 선이 균형 가격이라고 하고 이 빨간 선이 주가라고 했을 때요. 균형 가격에서만 주가가 놀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뭐 시장적인 환경도 있을 거고 종목적인 이슈도 있을 거고 어떤 식으로든 주가는 균형 가격을 벗어났다가 균형 가격으로 왔다가 균형 가격 밑으로 과도하게 떨어졌다가 균형 가격으로 올라왔다가 이런 등락을 반복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균형 가격으로 수렴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은 어디겠어요? 이런 타이밍이죠. 네, 그리고 이런 타이밍. 네, 적정 주가 대비 주가가 훅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할 거죠. 그러면은 이런 타이밍과 이런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건데요? 그걸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드릴 평균 회귀 매매법입니다. 언제 팔면 돼요? 네, 균형 가격 대충 근처로 갔을 때 팔면 되죠. 그죠? 네, 매수를 잘하면 네, 올라갔을 때 파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매수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매매법은 매도에 포커스가 있지 않고 매수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네, 매수를 잘하셔야 돼요. 주가지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합니다. 그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평균 회귀가 반복이 돼요. 코스피 지수를 장기적으로 보시면 계속 올라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그렇다면 꾸준하게 우상향을 계속 그리나요? 아니죠.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지수 역시도 뭘 한다는 거예요? 평균 회귀. 지수도 종목과 마찬가지로 평균 회귀를 합니다.
코스피 추이와 전망을 한번 보면 지금 이 파란 선으로 그은 게 보시면 직선이 아니라 약간 우상향이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주가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의 등락은 있습니다. 이 회색선이 주가인데요. 이때는 어때요? 적정가치 정도로 보이죠? 근데 지금 이때 보시면 이거 좀 과도하게 올라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니까 확실히 떨어져요. 그죠? 그리고 이때는 언제예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지수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어쨌든 또 회복을 하죠. 결국은 평균치로 지수도 수렴을 해요. 지수가 수렴한다는 건 당연히 종목도 평균치로 수렴을 하겠죠. 요걸 이용하는 거죠. 자, 코스피의 평균 회기를 그 실적으로 한번 볼게요. 요거는 코스피의 그 PER 추이입니다. 한국거래소 자료인데요. PER 같은 경우에도 보면 코스피는 대충 PER이 한 13배에서 16배 요 사이에서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과도하게 떨어져 있으면 PER도 올라오고 과도하게 올라가 있으면 PER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스피의 PER이 예전보다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럼 개념적인 내용은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평균 회기에 대한 매매 조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 써 있는 내용이 정확한 전체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다시 보기를 통해서 혹은 또 메모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평균 회기 매매 조건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상장된 지 5년 이상의 대형주로 합니다. 시총 1조 원 이상. 1조 원 이상이면 시총 9천억짜리는 안 되나요? 괜찮아요. 네, 절대 조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근데 대형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중장기 매매란 말이에요. 매수하고 가져가는 매매예요. 그러니까 가져가는 동안에 이상한 뭐 회계적인 문제들 혹은 뭐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없어야겠죠. 대형주가 아무래도 중소형주보다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더 잘 되어 있긴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형주를 하시는 것이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장된 지 5년 이상의 대형주로 하시는 게 좋고요. 5년간 주가 평균보다 주가가 50% 이상 낮은 위치. 어떤 종목?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라고 할게요. 삼성전자 5년간, 최근 5년간의 차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트에 5년간 최고가와 최저가가 있겠죠. 그 중간 가격. 그 주가 평균보다 주가가 50% 이상 낮은 위치. 최근 5년간 고가와 저가의 중간 가격보다 50% 낮은 위치. 이게 지금 말로 설명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따 차트를 볼 거니까 뭐 당장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주가가 최저점 대비 10% 이상 반등이 나온 지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균 주가보다 훅 떨어졌는데 바닥에서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매수한다는 거예요.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한다는 겁니다. 쑤셔 박는 차트에서는 매수하지 않아요.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합니다.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이상의 연매출액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따가 제가 표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당장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목표가는 5년 주가 평균가로 봅니다. 5년의 고점과 저점의 중간 가격이 있잖아요. 거기까지를 목표가로 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주가는 모두 주봉으로 봅니다. 주봉으로. 우리가 최근 5년간의 차트를 보고 할 거기 때문에 일봉으로 5년 주가를 보면 너무 난잡해요. 그러니까 굳이 일봉으로 볼 필요 없어요. 주가는 모두 주봉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평균 회기 매매의 정확한 조건이에요. 글씨로만 보면 어렵기 때문에 뭘 봐야 되겠어요? 당연히 차트를 보셔야겠죠. 자, 실전 사례입니다. 지금부터 사례들 하나씩 볼 건데 보시는 차트는 현대차입니다. 제가 처음이니까 좀 표시를 잘 해놨어요. 주봉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차트는 다 주봉이에요. 주봉.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입니다. 5개년을 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5개년의 최고가는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5개년의 최저가는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그럼 최고가와 최저가의 선을 긋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중간에다가 선을 그어야겠죠. 네. 그 중간에 선을 그어야 됩니다. 여기가 50%예요. 그러면 이 아래에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목표가를 보는 거예요. 50%까지. 근데 일단 매수가 되려면 이 맨 아래와 50%의 중간 가격 밑에 주가가 있어야 됩니다. 밑에 주가가 있고 바닥권에서 10% 정도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그때 매수할 거예요.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죠. 실적 조건이 있습니다. 매출 조건. 그것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대형주죠? 네, 대형주입니다. 5개년입니다. 주봉이고요. 제가 15, 16, 17, 18, 19까지 5개년을 봤어요.
최근 기준으로 이제 했던 거고요. 자, 5년 동안의 최고가, 최저가의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중간 50%의 선을 그어서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져야 된다? 요 최저점과 50%의 가운데, 여기보다 내려가 있어야 돼, 주가가. 그러니까 요런 위치나 요런 위치에 주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빵 내려왔습니다. 그럼 매수 조건까지는 됐어요. 그럼 이 위치에서 그냥 매수한다? 아니죠. 반등을 확인합니다. 바닥 대비 10% 정도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할 거예요. 근데 그냥 매수하지 않아요. 반등 확인하고 매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매출액 개선 확인이 돼야 됩니다. 매출액이 개선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반등하는 거 보고 매수를 할 건데 볼게요. 급락했다가 반등했죠. 바닥 대비 10% 반등권이 왔으니까 이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출액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뒤에 보여드릴게요. 이때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어디예요? 목표가. 목표가는 중간치까지. 여기까지가 목표가가 됩니다. 여기 매수, 여기 목표가. 이게 짧아 보이지만 주봉이라서 그래요. 이게 실질적으로 수익률로 여기까지 매도를 한다면 50% 수익률은 갑니다. 투자 기간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셔야겠죠. 네, 중기 투자니까. 자, 그 다음에 실적 조건이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볼게요. 17, 18, 19, 20년도의 네, 예상치입니다. 매출액, 요거, 요거, 요거 3개 더합니다. 3개 더했으니까 3으로 나누고 그거보다 이게 커야 돼요.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돼 있죠. 네, 2017년 전체 매출, 2018년 전체 매출, 2019년 전체 매출 더해서 3으로 나눈 것보다 제일 최근 매출 전망치가 더 커야 됩니다. 어때요? 더 크죠? 네, 2017년, 18년, 19년 3개년의 매출 총합을 3으로 나눈 수치보다 최근 매출 전망치가 더 커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그래도 잘 나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 빠졌는데 실적도 박살났어요. 그럼 싼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주가가 뭔가 외부 요인으로 박살났는데 실적은 견조하게 받쳐줄 것 같아요. 그럼 사는 거예요. 왜? 평균적인 주가는 올라올 거니까. 네, 저평가 기업을 사는 겁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 기업을 사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매출 대비 저평가 기업을 사는 겁니다. 기준은 매출액이에요. 영업이익 아니에요. 매출액. 매출액이 기준이니까 적자 기업도 이걸로 할 수 있나요? 네.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볼게요. 네, 현대차인데요. 아까 요 위치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죠? 그럼 매수하면 돼요. 매수 조건이 갖춰졌죠? 매출도 확인됐으니까.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여기입니다. 도달했어요.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해도 되는데 이후에 이제 코로나 랠리 때문에 더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까지가 목표가입니다. 그 이상까지 보유했으면 더 먹기는 했는데 요거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주가가 급등해서 또 오버슈팅 된 감이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목표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사례 하나 더 볼게요.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볼게요. 여기서 5개년 차트입니다. 5개년.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입니다. 5개년으로 본다고 했고요. 주봉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럼 최저점과 최고점 중간에 선을 그을 거예요. 50%에서 여기 여기 중간. 아래 주가가 있을 때 매수를 고려한다. 아래 주가 있죠? 매수를 고려합니다. 바닥권에서 10% 반등 나와야 되고요. 최근 매출이 3개년 매출액의 평균보다 높아야 돼요. 그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크게 했어요. 차트를 잘 안 보이실까봐. 그래서 보시면은 요 밑에서 급락했다가 바닥권에서 10% 반등 나오니까 요때 매출만 받쳐주면 매수하면 됩니다. 매출이 받쳐주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다 적자예요. 적자인데도 상관없어요. 뭐만 받치면 됩니까? 매출액 받쳐주면 됩니다. 매출액. 자, 매출액 볼게요. 2017년 매출액, 18년 매출액, 19년 매출액, 20년 예상 매출액입니다. 17년, 18년, 19년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수치보다 최근에 예상 매출액이 더 크면 됩니다. 이거 보시면 더 크죠? 네, 68386보다는 71108이 더 크니까요. 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전 3개년의 매출액 평균보다 최근 매출 예상치가 더 높아야 돼요. 그때 매수합니다. 이거의 개념은 뭐라고요? 대형주가 주가가 크게 밀렸어요. 어떤 이유로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견조해요. 그러면 결국은 주가는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저평가 종목을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매출액 대비 저평가 종목. 대형주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차트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럼 여기서 매수할 수 있죠? 급락했다가 바닥권 10% 이상 반등했고 매출 조건도 맞춰지니까 매수하면 되죠. 매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시면 이렇게 급등하면서 바로 목표치를 찍었고 뭐 여기서도 한번 돌파가 나오는데
기본적인 목표가는 중간가니까 요 검은 선 정도까지 먹으시면 돼요.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먹는 건데 이게 수익률이 작지 않아요. 주봉이라서 작아 보이는데 작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입니다. GS 리테일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주봉입니다. 주봉이고요. 연도는 볼게요. 한번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입니다. 최저점에 5년 최저점 선 긋고요. 5년 최고점에 선 긋습니다. 그 다음에 선은 어디다 그어야 돼요? 중간. 중간에 선을 그을 거죠. 네, 중간에 선을 긋고요. 그 중간과 맨 아랫선의 중간에 또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 밑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매수를 할 거고요. 목표가는 중간 가격까지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차트를 봤을 때 요 위치죠. 네, 요 밑을 깼다가 10% 이상 회복되니까 여기서 매수하면 되나요? 매수하면 되죠. 뭐만 확인되면? 매출. 매출이 확인돼야 돼요. 최근 3개년 매출보다 최근 매출이 더 높아야 돼요. 그것만 확인되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목표가는 여기입니다. 네, 중간 가격 말씀드렸죠? 요 정도를 먹는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트를 조금 더 크게 할게요. 여기서 깨졌고 10% 올라갈 때 여기서 매수하고 중간 가격까지 목표가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전혀 어려운 매매는 아닙니다. 쉬운 매매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 매출액 여기 보이시죠? 2016년 매출액, 2017년 매출액, 2018년 매출액인데 제가 굳이 계산 안 했어요. 왜 계산 안 했죠? 딱 봐도 최근에 매출액이 가장 높습니다. 이 숫자보다 높은 숫자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3개 더해서 3으로 나눈다고 이것보다 커질 리가 없어요. 그죠?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확실히 저평가다. 매수해도 되겠다. 자신감 가지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특히 대형주니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뭐 삼성중공업, 현대차, GS 리테일 다 대형주죠. 네, 기본적으로 상장된 지 오래된 대형주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했을 때 이제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여기 정도까지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평균회귀 매매법이 다 끝나게 됩니다. 어려운 매매는 아니에요. 요거는 중장기적으로 좀 여유 있게 보실 분들이 매매하시면 되는 매매다. 기본적으로 주봉을 본다. 그리고 5년간의 주가를 보고 5년 최저점, 5년 최고점, 그리고 그 중간에 선을 그어서 그 중간선과 맨 밑에 선의 중간을 깨고 올라올 때 매수를 해서 중간 50% 포인트까지 먹는 중장기 매매인데요. 한 가지 조건 있죠? 네, 매출액. 최근의 예상 매출액이 이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될 때 매수를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저평가 종목. 매출은 잘 나오는데 주가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많이 빠진 종목, 그 종목을 매수해서 평균가까지 노려서 매도한다라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이 매매도 제가 풀버전 강의가 또 따로 있어요. 네, 시간 관계상 20분 내로 말씀드리지만 1시간 동안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린 강의가 있고요. 제가 런앤런에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강의의 풀버전 강의도 제가 당연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또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길게 보고 싶으신 분들, 제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에서는 제가 다양하게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그리고 업황 관련된 내용들 저의 지난 강의 영상 보기 쉽게 딱 정리해놨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제가 힘껏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